세상의 모든 것을 리뷰하는 해용. 안녕하세요, 해용입니다. 자, 오늘은 레이저에서 출시한 초경량 헤드셋을 가지고 왔습니다. 크라켄 X 시리즈로 출시를 했는데 블랙 버전과 머큐리 에디션 두 가지가 있고, 조금 더 무거운 275g의 USB 버전 그리고 콘솔 버전도 있었고요. 그 중에서 제가 가져온 제품은 크라켄 X 머큐리 에디션이고, 유선 헤드셋이면서 가격은 71,000원으로 레이저 헤드셋 중에서는 가장 저렴하면서 가장 가벼운 헤드셋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첫 입문용으로 한번 시도해볼 만한 제품이 될 수 있는데, 과연 이 제품의 음질과 특징은 무엇이 있는지, 다른 레이저 헤드셋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언가 지르고 싶다면 구독해요. 일단 패키지를 보시면 화이트 색상이죠? 즉, 머큐리 에디션입니다. 레이저에서는 지속적으로 머큐리 에디션을 출시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머큐리 에디션을 세팅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괜찮은 제품일 것 같고, 구성품은 아주 심플하게 들어있습니다. 뭐 항상 들어있는 설명서와 스티커, 그리고 제품 본체 Y자형 스플리터가 들어있는데, 하나 특이한 건 여기 활성화 코드 쿠폰 같은 게 들어있었습니다. 일단 긁어보니까 숫자랑 알파벳으로 된 코드가 있는데,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일단 오디오 잭을 연결하면 기본적으로 사용은 가능하지만 7.1 가상 서라운드를 사용하려면 USB로 연결을 안 하다 보니까 레이저 시냅스로 연동이 안 되기 때문에 종이에 적혀있는 주소로 이동을 해서 전용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뒤 여기에 적혀있는 코드를 입력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즉, 설치 후 실행한 다음에 코드를 입력하고 활성화를 한 다음 연결된 출력 장치를 선택 후 이쪽에서도 별도로 7.1 가상 서라운드를 선택해야 됩니다. 문제는 이 코드 종이가 다 영어로 되어 있고 활성화 코드인지도 모를 텐데, 사용 방법도 꽤나 번거롭고 복잡해서 애매하긴 합니다. 구매하신 분들은 꼭 제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세팅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처음엔 불편했지만 추후 음질 테스트에서 엄청난 반전도 있었습니다. 이건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암튼 이제 제품의 디자인을 자세히 살펴보면 전체적인 느낌은 기존 크라켄 시리즈와 비슷해 보이지만 아주 살짝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초경량 헤드셋인 만큼 전체적으로 외관 소재나 헤어밴드 연결 고리 부분, 길이 조절 부분까지 전부 플라스틱 소재로 되어 있고, 묵직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은 없어서 저는 살짝 아쉽지만, 대신 그만큼 무게를 정말 대폭 줄인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무게가 약 250g인데 이게 다른 크라켄 시리즈랑 비교를 해보면 엄청 큰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서 크라켄 얼티메이트의 무게가 390g인데 이거랑만 비교를 해봐도 거의 150g 더 가벼운 거죠. 그냥 크라켄 머큐리 제품도 322g이라 됩니다. 즉, 정말 오래 헤드셋을 착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적합한 제품인 거죠. 실제로 제품을 들어보면 무게감이 딱 바로 느껴집니다. 착용했을 때도 귀를 압박한다든지 그런 느낌도 전혀 없었고, 그냥 뭐랄까, 모자를 쓰고 있다는 느낌? 그 정도로 확실히 무게만큼은 정말 가볍다는 느낌이 바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무게를 확 줄인 만큼 장소나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 제품의 연결 방식은 USB 타입이 아닌 3.5mm 오디오 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C는 물론 노트북, 엑스박스, 플스4, 닌텐도, 모바일 기기 등등 오디오 잭만 호환이 된다면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스펙을 알아보면 무게를 줄인 만큼 스펙도 확실히 다운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그냥 크라켄 제품과 얼티메이트의 경우에는 50mm 드라이버가 탑재가 되었지만, 크라켄 X의 경우에는 40mm 드라이버가 탑재가 되었고, 이어패드의 쿨링 젤도 제거가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좋아하는 RGB 요소도 없고요. 꽤나 아쉬운 부분인 거죠. 하지만 그래도 다행인 점은 마이크 스펙은 기존 크라켄 제품이랑 크라켄 얼티메이트 제품과 아예 동일했고, 헤드폰 스펙도 드라이버 크기를 제외하고는 크라켄 제품과는 동일했고, 크라켄 얼티메이트 제품과는 약간의 차이만 있었습니다. 즉, 드라이버 크기와 소재 부분을 제외한다면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체감상 그렇게 큰 성능 차이는 못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음질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는데 아까 제가 처음에 언급했던 7.1 가상 서라운드 부분, 이게 제가 확실하게 느꼈는데 기존의 시냅스에서 사용했던 7.1 가상 서라운드랑은 확실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별도로 설치를 해서 사용하는 기능이라 그런 건지 왜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7만원대 헤드셋인데 이 정도 음질을 들려준다? 크라켄 얼티메이트 딱히 부럽지 않을 겁니다.
물론 7점이 가장 서라운드가 아니고 일반 스테레오 기준에서는 거의 비슷했고요. 특히 영화를 볼 때 효과가 더욱 극대화되는 걸 느낄 수 있었고 게임 플레이 시 소리의 방향감도 잘 들렸고요.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확실히 가격이 저렴해지고 초경량으로 제작된 만큼 소재나 일부 스펙이 다소 다운된 점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질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 크라켓 제품들과 아주 큰 차이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7.1 가상 서라운드 기능만큼은 예상 외로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저는 레이저 헤드셋 중에서는 첫 입문, 가성비 헤드셋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가성비라는 게 분명 가격 대비 성능이 좋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가성비 기준은 각자 다르니 이 점은 참고만 해주시고요. 그래서 기존에 머큐리 에디션으로 세팅 중이거나 항상 무거운 헤드셋 때문에 불편했거나 음질도 충분히 보장이 되면서 PC 외에도 다양한 플랫폼의 장식을 사용을 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이 헤드셋이 딱 처음으로 시도해볼 만한 괜찮은 제품 같습니다. 설치 과정과 사용 방법이 살짝 까다로운 건 조금 아쉽긴 하지만 암튼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른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